국채 만들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북채를 만들게요. 미리 만들어 보았는데 튼튼해요. 두두두두두. 수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오늘의 활동은 그릇을 두드려요. 북채가 필요해요.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 북채가 없어서 만들기로 했어요. 준비물로는 스티로폼, 공, 5cm 자리가 필요하고요. 탁구공이나 볼풀공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업이 필요해요. 백업은 3cm로 준비했어요. 아가들이 쥐었을 때 손에 충분히 안정감 있게 쥘수 있는 그런 사이즈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펠트지. 양면 테이프가 약간 필요하고요. 마무리는 글루건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공이 글루건에 녹기 때문에 조심. 중요한 거는 오늘 풍선을 이용해서 북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공하고 백업을 연결하는데 양면 테이프를 쓸 거예요. 그리고 풍선을 자를 건데 너무 꼭지 가까이 자르면 넣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넓은 입구 쪽을 최대한 잘라주세요. 그리고 풍선을 공에 씌울 거예요. 씌우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될 거예요. 풍선을 잘라 볼게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는 손으로도 잘 찢어져요. 그래서 백업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요. 이렇게요. 그리고 풍선에다가 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백업을 연결할 때 풍선이 길어서 조금 자를게요. 공에다가 백업을 붙이고 나서 풍선을 백업 쪽으로 잡아당겨서 입히는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튼튼한 북채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꾸미기를 해줄 거예요. 펠트지 조각을 조금 이렇게 레이스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곡선 처리하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좀 붙여줄 거예요. 하지만 마무리는 글루건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북채에다가 꾸며줄 거예요. 붙여줄 거예요. 자, 꾹꾹꾹꾹 누르면. 자, 그리고 화답하자. 그래서 리본을 이용해서 리본 테이프로 조금 더 예쁘게 해줄 거예요.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작은 리본으로 꾸밀 수도 있겠죠?
튼튼해요. 마무리는 글루건으로 붙여주시고, 그러면 복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복제 두 개. 완성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